10의 소수 몇 개 있죠? 10의 소수는 2, 3, 5, 7, 4개입니다. 15의 소수는 2, 3, 5, 7, 11, 13, 6개입니다. 그러면 10에서 15로 변했더니 5만큼을 증가했더니 소수는 4개에서 6개, 2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분포는 소수가 어떻게 커지는가를 연구했어요. 가호수는 함수로 표현할 때 평균적으로 자연 로그 함수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연 로그 함수는 지난번에 그 네이피어를 소개할 때 했죠. 로그에서 밑이 2, 영어의 자연대수 2에 해당하는 밑이 있을 때 자연 로그 함수라고 하죠. 가호수는 그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봤어. 유클리드의 평행성 공준을 제외한 새로운 기하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개념을 만들면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는 절대부등식을 알아냅니다.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뭐죠? 두 수 X와 Y가 있을 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균은 다 보통 산술평균으로 생각을 하죠. 학교에서 성적을 낼 때 영어와 수학의 점수 평균을 낼 때 산술평균으로 하죠. 세 과목에 대해서는 세 개의 과목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수 XY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돼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알아냈어요. 그의 발명품 중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복소평면, 또 이항정리, 또 산술평균, 기하평균, 가우스 분포가 있어요. 가우스 분포는 정규분포라고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가우스 분포는 많은 것에서 자연현상에서 드러나곤 해요. 18살 때 가우스는 20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작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정17각형을 작도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삼각형을 작도해보죠. 정삼각형을 작도하려면 선분을 잡아요. 이 선분과 같은 길이를 갖는 컴파스로 한번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교점이 생기면 이어줄 때 정삼각형이 작도됩니다.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또 중점을 이어가지고 정육각형을 쉽게 작도할 수 있어요. 육각형이 만들어지면 정12각형, 정24각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17각형은 소수이고 홀수이고 아주 불편합니다. 가우스는 그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원을 그리고 방정식을 풀었어요.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서 원에다가 17개의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각형을 작도했을 때 많은 수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우스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또 내세운다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대수학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N차 방정식은 반드시 N개의 복소슬 근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차 방정식은 한 개의 근이 있고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두 개의 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2차 방정식을 배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차 방정식에는 실근이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중근인 경우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근에서만 실수집합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허근이라고 하는 것을 복소수로 확장하면 바로 복소수 근을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복소수 근을 갖는 것이고 3차 방정식은 세 개의 근을 갖게 됩니다. 22살에 괴팅겐 대학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가우스가 이것을 제출했고 그는 이제 수학자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의 논문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복소수를 설명하죠.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합해서 생각하는 수체계입니다. 허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입니다.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은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1이 되는 수입니다. 그것을 i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i의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루트를 벗겨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수일까요? 아닙니다. 존재하는 수입니다. 허수도 분명히. 그래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3승은 i의 제곱에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승은 i 제곱 곱하기 i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허수를 도입한 복소수 체계에서 방정식의 N차 방정식이 확실하게 N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은 유명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 허수를 도입했더니 허수끼리 덧셈도 가능하고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바로 이 복소수에 인한 수체계가 확장이 되었어요. 가우스는 페르디난트 공작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장도 구하지 않으면서 수학을 더욱 열심히 몰입했습니다. 1801년에는 수론 연구라는 책을 내었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거인을 쓰러뜨렸다. 그가 일기에 쓴 거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가우스의 절친, 요즘 학생들은 절친이라는 표현을 쓰죠. 헝가리의 수학자 볼리아이가 있었어요. 둘의 우정이 50년 동안 지속되었고 볼리아이도 비유클리드 기하에서 쌍곡적 기하에 기여하는 훌륭한 수학자입니다. 그렇지만 가우스보다야 못하죠. 가우스는 워낙 업적이 뛰어난 사람이죠. 볼리아이가 어느 날 그 가우스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가우스 어머니가 얘야 우리 가우스가 장차 커서 어떤 인물이 될 것 같냐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볼리아이가 어머니 가우스는 분명히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머니는 너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독일의 수학자로 만족하지 않고 세계의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천문학에 특히 두각을 나타내어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이 있어요. 그 세레스라고 하는 소행성은 4.6년마다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광선이 너무 강렬해서 천문학자들이 그 관찰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빛 때문에. 가우스는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타원 궤도를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우스는 또 후원자 훔볼트가 있었어요. 그 훔볼트가 하루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라플라스가 훌륭한 수학자였어요. 라플라스에게 질문을 했대요. 독일에서 위대한 수학자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플라스가 말하기를 그야 당연히 파프이지요. 파프는 가우스의 지도교수였어요. 질문한 훔볼트가 가우스를 후원하는 사람이 좀 당황했겠죠. 가우스를 기대를 했는데 가우스의 스승인 파프를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우스는 어떤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야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우스의 업적은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그는 천문학에서 산술 평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차 측정에 오차의 측정을 표를 만들면